조세 피난처를 영어로 세금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에 재산을 숨겨둔 사람들 명단에 상당수의 한국 유명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 사람도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누군지는 아직 몰라도 오늘 밤부터 발 뻗고 자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중남미 카리브해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입수한 이곳 비밀 계좌 보유자 명단엔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회의 제러드 라일 기자는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은닉처 명단에 한국인의 이름이 상당수 있고 유명한 이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한뿐 아니라 북한 사람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이들이 탈세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등을 확인한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세청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 신고를 받았으나 버진 아일랜드 계좌는 없었기 때문. 계좌 존재를 숨겼다면 탈세를 위한 비밀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협회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은 거절당했지만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해 탈세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류현식입니다.